마법을 걸을게. 그 자전거가 자동차를 변할 수 있는 마법을. 좋아. 저 자전거가 자동차를 변할 수 있게. 하나. 간절히 원하는 주어진다. 셋. 야. 하나, 둘, 셋. 야. 가져왔다고요. 그런 거 제작비 힘들게요. 부장님 좀 해. 부장 면허증 없지? 그러면 유정이에게 면허증이 생길 수 있게 기도를 하자. 간절하다 이러시고.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단련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.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면 안 됐어요. 아 참 정말 재문나무꾼과 재성나무꾼, 대리나무꾼은 서로 심장을 강철로 단련시키기 위해 대결을 벌였습니다. 자 제한시간은 저희가 1분 드립니다. 자 대시부터 시작. 석탄. 탄광. 광산. 산올림. 림 입을 해도 돼, 입. 림 걱정! 정분! 정분! 군천질! 정분이다! 실장! 잡아! 장바구니! 니? 이거 무슨 단어 나올지 모르겠어. 아 이거 욕밖에 안 나오네. 이스. 이스요? 스톡홀름. 롬. 없어요. 형님 없어요. 그냥 이거 너무 쓰소. 왜 이렇게 세게 뛰어? 야, 형도 깜짝 놀라네. 아유, 참.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머지 사람들 다 태우는 건가? 일단 마법사를 그지? 깡통로봇도 있고 그지 아니야? 호랑이. 용기가 없는 사자. 사자가 종국이 있구나. 용기가 없는 사자가 양철 로봇이라 그지? 아 그래서 다들 모여서 마법사한테 가는 거구나. 내가 무조건 태우는 거래. 이게 어쨌든 간에 태우는 거 아니야. 우리 또 타미가 굉장히 또 이렇게 장난기가 안에 가득해. 너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태울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나 네가 하라는 대로 나. 에이 그냥 태우면 안 되죠. 아니 타미한테 맡기자고. 쉽게 태우시면 안 되지. 아! 됐다! 역시. 같은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히자. 형은 이럴 때 보면 진짜 못된 사람이야. 야, 그걸 돈 줄 아는 거 어떡해. 아, 유정이 형이 뭐라 하는데. 뭐야, 이런 데 있어? 뭐야, 이거? 오, 진짜 멋있다. 오, 왜? 야, 여기 되게 멋있다. 양철 로봇이 탄광에 있나? 뭐야? 사명이야? 좋은다. 어, 왔네. 아, 우리 셋이 못 타겠는데? 뭐야? 야, 뭐야? 느르든 인디언이야? 아까 뭐야? 탄광로봇이에요? 느르든. 어, 진짜 안 좋아? 뭐야? 승부야? 아, 유정이하고 탑이네. 어, 야, 탑! 유정아! 야, 무슨 소리야? 야, 정말 대박이야. 창피해 정말. 야, 유정이 뭐야? 여기까지 왔어. 야, 도로시야 도로시. 어? 아, 도로시야 유정이가? 여기 너무 안 돼요. 아니, 여기 너무 안 돼요. 왜? 어, 도망 왜 안 돼?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야, 진짜. 오, 야, 일단. 아, 탐험인데 얼굴 이거 못 할 거야. 잘 지냈어. 아, 지금 뭐야? 되게 이쁘게. 멀리서 보고 아이돌 그룹이 있는 줄 알았어. 여기 전사 인물들이 있었죠. 이 중에서 몇 명? 한 명입니다. 딱 한 명만 저 차에 탈 수 있어요. 나머지 두 분 여기. 가자. 가자.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아, 도망 안 돼, 가자. 뒤로 딱, 뒤로 당겨주세요. 야, 진짜 어이가. 두 명은 이 친구. 아니야, 니네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. 야, 진짜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네. 아니, 둘 다 선택했어? 네.
아니 왜 이 둘을 선택을 했어요? 왜 그랬을까요?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기에.